가만히 보니까 복귀했는데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더라고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. 그렇죠. 그렇죠. 복귀를 안고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. 그렇죠. 장거리 한 번씩 가면 거기서도 뭐 한번 자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화물 때문에 좀 상담 전화 좀 드리려고 했는데. 네네. 제가 지금 명태 준비 중이고요. 네네. 운송 자격증은 필기까지 합격해 놓은 상태고요. 아, 그럼 8시간 저 교육하고 하면 자격증 나오겠네요. 예, 네, 8시간 지금 교육받고 있고요. 네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. 네. 그 2014년식 포터를 하는 게 갖고 있거든요. 네네. 그게 한 10만 키로 전이에요. 근데 그게 수동이고 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혹시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예. 아니면은 처음부터 새 차를 사는 게 낫나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. 아 그러면 당장 지금 신차를 사도 뭐 차가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빨리 해도 내년 초나 될 것 같아요. 명태가. 아 그럼 명태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? 예,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태를 해고선 해요. 아 그러면 그때 그 차가 뭐 팔면 뭐 연식이 낮아서 가격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정리해도 아까워요. 차가 충분히 운행은 되잖아요. 되는데 그게 수동이고 그러니까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. 그 차에다가 넘버를 장착을 해서 일을 하다가 와, 아 예.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거 수동이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신차를 계약을 해놓고 신차는 지금 뭐 30일 40일 정도면 나와요. 요즘의 추세로 그때 뭐 차량을 정리하고 넘버만 옮겨가도 되죠. 순서는 아,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아 그래요? 또 아예 그냥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 차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. 아 그래요? 아 예 감사합니다. 그리고요. 네. 그 만약에 나중에 새 차를 사게 되면 네. 1.2톤을 사려고 하거든요. 네네. 기아 요즘에 나온 거. 네네. 그거에 대해서 그거 롤링이 심하다고 했는데 요 새 차도 롤링이 혹시 심한가요? 1톤보다는 점이돈이 바퀴가 더 크고 차체가 좀 더 높아요. 네. 우리 승용차하고 뭐 SUV하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당연히 빨리 달리고 코너길 가면 롤링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정도지 뭐 차를 뭐 요즘에 기술력이 좋은데 차를 뭐 롤링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뭐 결함 쪽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런 수준이죠. 그런 차가 높고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뭐 운전하기 나름이니까. 아 예. 그리고 지금 제가 휴가 중이라 도움되는 자격증이 위험물 운반 자격증이라 하고 있는데 네. 그것도 따놓는 게 좋은가요? 굳이 네? 필요 없는데 네. 따놓으면 괜찮죠. 공부 삼아 하나씩 따놓는 것도 예, 방법이죠. 예. 아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저기 지역이 어디세요? 요 경기도 안산이요. 그렇게 멀지 않네 여기서. 예, 한 시간 거리죠. 천안이면. 아, 유튜브 아, 보신 예. 거예요? 예, 유튜브 계속 보고 있어요. 아, 보고 있는데 그러시구나. 예.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. 그거 가만히 보니까 복귀했는데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더라고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. 그렇죠, 그렇죠. 복귀를 안고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해요. 그렇죠. 장거리 한 번씩 가면 거기서도 뭐 한번 자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렇게 운행하는 사람 혹시 많은가요? 어 있죠. 한번 나오면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. 네, 그렇게 하면 뭐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네. 제가 그렇게 저기 할게요. 제가 통화 끝나면 네. 명함을 하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아 예, 그럼 감사하고요. 네네네.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